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인데요. k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만큼 평행이동했고요. 얘를 이제 fx라고 놓는데요.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를 적분했더니 0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때요? 0부터 3까지를 적분해요.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k dx 했더니 얘가 얼마 나와요? 0이 나온대요. k값 구할 수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k값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지니까 4x 3제곱 더하기 kx 0부터 3까지.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자, 3 대입해 볼까요? 81. 27 곱하기 4 하면 108, 그죠? 108 더하기 3k는 0이 되는 겁니다. 이 정적분 파트에서 0이라는 게 주는 땡큐 그 느낌 알죠? 0은 대입하면 다 0 되잖아요. 우리 C 부정적분 같은 거랑 관계 없으니까, 정적분은. 그러다 보니까 0은 대입하면 다 0 돼서 완전 최고입니다. 0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3K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이 되는 겁니다. K값 얼마? 9. 정답은 그래서 9가 되는 거겠죠. 이 문제는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여기까지 왔을 때 계산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아니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베스트예요.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y는 4x제곱으로 묶었을 때요, x-3이거든요. 즉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0과 3을 지나는데 0에서 어때요? 중근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중근을 가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y는 4x3제곱 마이너스 12x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음수가 나올 텐데, 맞죠? 다 x축 밑에 있으니까. 근데 얘를 k만큼 올리는 거예요. k만큼 그래프를 올린다고 하면 x축을 살짝 내려도 되죠? x축을 k만큼 내렸다고 치면 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결국은 그 값이 0부터 3까지가 어때요? 0이 된다는 건 상쇄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인 거고 주황색?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들이 상쇄가 된다는 거일 텐데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풀려고 해도 뭔가 더 좋은 K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도 이게 곡선 형태고 절반을 딱 자르는 형태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귀결점은 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해보신 시도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특히나 중근을 갖게 되는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뭔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시는 거 너무나 좋은데요. 그래봐야 사실은 상쇄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적분해서 결국 0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일로 왔더니 별거 없네. 그럼 당황하지 말고 계산해주세요.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냥 k만큼을 더해주고 거기에 따른 0부터 3까지를 적분한 것이 0 나오게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k값 딱 구하면 끝이거든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계산 딱 해주시면 답 바로 나왔을 거고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본 친구들은 아 그래프 모양이 0과 3이 하필이면 근이구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네. 하지만 그걸 딱 0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하자니 뭐 별거 없어서 결국은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자, 한번 다음 문제로도 또 넘어가 볼게요. 이 앞쪽은 오히려 쉽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죠? 25번은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빈칸 추론 문제나 2부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그 힌트가 다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문제가 긴 거, 그래프가 나오는 거 이런 건요. 다 힌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못